쿠팡에서 새우깡을 1,000원에 팔면 네. 그럼 쿠팡의 1,000원 그대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네. 네이버 쇼핑의 수수료율이 20%라고 하면 인식되는 매출은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유통 쪽에서 쿠팡을 한번 여쭤볼게요. 쿠팡이 우리나라 유통산업에 어떤 영향을 준 건가요? 쿠팡이랑 특히 네. 컬리 이제 네, 마켓컬리는 네. 말도 안 되는 캐펙스로 이제 당일 배송 이런 것도 가능하겠고 쿠팡 아니, 컬리도 네. 이제 새벽 배송 네, 하면서 이제 네. 소비자들의 눈을 굉장히 높게 만들어서 쓱닷컴이나 뭐 다른 기업에서 평소에는 생각지도 않았던 네.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을 강제하게 만든 이제 일종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그럼 방금 이제 배송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쿠팡의 핵심 경쟁력은 이 물류 배송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 네. 네. 보통 네. 보통 이커머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물품을 구매할 때 네. 물론 상품이나 가격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보지만 네. 얼마나 빨리 배송되는지도 굉장히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당장 저만 해도 이제 뭐 샴푸가 막 당장 떨어졌을 네. 때 당일 배송되는 필터를 가장 그쵸? 먼저 걸어서 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애시당초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이 가능하려면 굉장히 많은 일단은 직매입을 해야 되고 직매입을 하지 않더라도 위탁 물류사들을 위탁사들을 이제 위탁사들의 상품도 당일 배송 내지는 새벽 배송을 하려면 풀필먼트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즉, 뭐 대한통운에 매주를 줘서 이런 걸로는 부족하고 이제 쿠팡처럼 자체 물류센터를 전국 각지에 보유하고 있어야 가능한 서비스라서 그런 UI, UX를 다루는 것보다는 훨씬 더 중요한 이슈가 물류라고 생각이 들고 최근에 쿠팡이 흑자 전환을 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런 물류센터에 투자를 한 빚이 뭐 지금 서서히 발현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물류가 지금 이제 당일 배송, 이제 새벽 배송 이렇게 간 거잖아요. 네네. 여기서 더 발전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네. 지역성의 문제일 것 같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면적이 더 작은 기업, 작은 국가라면 가능하겠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으로도 굉장히 만족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수요 측면에서 네. 굳이 그 적은 수요를 공략하려고 캐펙스를 더 말도 안 되게 늘릴지는 좀 의문이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일 내 배송이라고 해도 굉장히 놀라잖아요. 네. 그리고 쿠팡이 굉장히 처음에 상장을 했을 때 50조라는 말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건 잘 모르겠지만 이제 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도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2일 배송도 굉장히 놀라운데 그렇게 당일 배송, 새벽 배송을 네. 그렇게 말하는 김범석 대표의 네. 그런 그 혀를 보면서 네.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은 네.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캐펙스를 많이 늘려도 당일 배송은 어렵겠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국토 면적을 봤을 때 네. 새벽 배송이 이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가장 적정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커머스의 진짜 고객이 저는 소비자인 줄 알았는데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라고 하셨더라고요. 네. 왜 그런가요, 이거는? 크게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이커머스의 비즈니스상 이제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쿠팡이 정말 당일 배송도 가능하고 UI, UX 훌륭하고 뭐 CX도 정말 훌륭하고 고객 대응도 훌륭하지만 만약에 상품이 정말 극단적으로 10개밖에 없다고 하면 아무도 안 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샐러드를 많이 확보하고 직매입 같은 거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그리고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공급자가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출 비중이 소비자보다 훨씬 높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현재 쿠팡에 이제 지급하는 금액이 쿠팡 와우 네. 4,900원 하는 네. 그 정도 구독료이고 네. 네. 오히려 소비자는 이제 반품하거나 이러면서 매출을 깎아먹는 존재죠. 대신에 이제 공급자는 이제 소비자가 예를 들어서 뭐 만 원짜리 샴푸를 샀다고 하면 이제 뭐 1,000원 내지는 1,500원, 2,000원 이렇게 수수료를 떼가니까 네. 그런 수수료를 지급하는 주체는 사실 공급자이기 때문에 그런 공급자를 많이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위탁사 그러니까 직매입하지 않고 기존에는 이제 오픈마켓형으로 네.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그 위탁사에서 직접 물류 배송을 하던 그 고객들을 네. 풀필먼트 서비스로 이제 편입을 시키게 되면 그 창고 사용료로도 굉장히 많은 돈을 쿠팡 입장에서 뜯어낼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쿠팡의 비즈니스 모델을 보면 물론 이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의 만족도가 뒷받침되어야 되겠지만 그보다 먼저
이제 공급자 영입이 중요한 비즈니스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쿠팡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보면 이제 소비자가 아니라 공급자더라. 네네. 이 얘기죠? 네네. 그럼 이제 쿠팡의 현실적 경쟁사, 네.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경쟁사라고 하면 네. 아무래도 네이버 정도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쿠팡의 경쟁력이 더 있다고 봅니다. 네네. 아직까지는 이커머스 점유율을 보면 네이버가 네. 더 높긴 하지만 네. 이탈률을 봤을 때 쿠팡 서비스를 한번 이용한 사람들이 네. 쿠팡 와우를 구독하다 구독하지 않은 경우는 있어도 쿠팡을 네. 쓰다가 다른 걸로 넘어가는 데에는 좀 많은 전환 비용이 필요한 것 같아요. 반면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비중도 좀 더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네네. 지금 얼라이언스 모델이라고 해서 자체 물류 배송 시스템이 아니라 뭐 대한통운이나 이런 제3자 물류 서비스를 이제 위탁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만약에 말씀해 주신 대로 앞으로 새벽 배송이나 당일 배송에 대한 니즈가 훨씬 더 커지거나 아니면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을 때 대응할 수 있는 기업은 쿠팡이 유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쿠팡과 네이버 쇼핑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가장 두드러지는 게 네이버 네. 쇼핑은 이제 위탁, 즉 오픈마켓형이 많고 쿠팡은 직매입이 훨씬 더 많습니다. 직매입이 아니더라도 이제 위탁사들이 네. 이제 풀필먼트사에 먼저 물품을 놔서 네. 곧바로 쓸 수 있는 영향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팡은 아직까지는 직매입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흥미롭게 볼 수 있는 게 네. 회계의 인식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쿠팡에서 새우깡을 1,000원을 팔면 네. 그럼 쿠팡의 1,000원 그대로 매출이 인식이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네이버 쇼핑의 수수료율이 20%라고 하면 네. 네. 새우깡 1,000원짜리 팔았을 때 인식되는 매출은 20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팡의 매출을 보면 네이버 쇼핑보다 점유율은 더 낮지만 매출이 훨씬 더 현격하게 높은 거를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직매입의 장점은 아무래도 그런 매출 인식뿐만이 아니라 말씀드린 대로 당일 배송이나 새우 배송을 가능케 하는 동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두 이커머스의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한다면은 이제 매출액은 이제 쿠팡이 클 테고 네. 이익률은 네이버가 높겠네요. 네네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시당초 그 네. 아시겠지만 그 쿠팡 같은 경우에는 이비타 자체가 흑자로 전환된 것도 지난 분기였고 그 이빗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전환된 것 흑자로 전환된 것도 지난 분기일 정도로 원체 고정비가 굉장히 많으니까 아무래도 이익률 부분에서는 좀 손해를 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이제 그 쿠팡이 점점 그 오픈마켓 비중을 높일 가능성은 없나요? 실제로 쿠팡이 사업을 출범하고 얼마 안 돼서 네. 안 돼서까지는 이제 직매입 비중으로 굉장히 많이 운용을 했었는데 아무래도 직매입을 하려면 네. 이제 하자가 없는 물건이어야 그쵸? 되기 때문에 일단 품이 많이 들고요. 네. 그리고 쿠팡이 이제 팔았다고 했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제품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쵸. 예를 들어서 뭐 까르띠에나 뭐 보테가 베네타 막 이런 명품 브랜드들은 이커머스에서 팔리면 이제 브랜드 훼손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확보가 좀 어렵다는 측면도 있어서 아무래도 한 물품을 매입하는데 이제 MD의 품이 굉장히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인건비도 높아지고 그러면 이제 캐펙스뿐만이 아니라 고정비 지출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을 내기 어려운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타개하려고 쿠팡에서 이제 몇 년 전부터 오픈마켓 비중을 많이 늘려왔었고요. 지금은 들어올 만큼은 충분히 들어온 것 같아요. 그리고 오픈마켓의 정의를 직매입하지 않은 거라고 만약에 정의를 하면 네. 그 비중은 점차 늘어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오픈마켓을 했었던 오픈마켓으로 입점했었던 사람들이 네. 그간 직매입으로만 물류 자체 물류 역량이 없어서 직매입으로만 이제 판매를 할 수밖에 없었던 제3의 소형업자 이런 자영업자 이런 네. 사람들이 풀필먼트 센터가 이제 쿠팡의 굉장히 핵심 자산이 되면서 네. 이제 자체 물류 역량을 보유하지 않아도 거기에 물품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는 이제 직매입이 아니라 오픈마켓으로 분류가 될 테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오픈마켓 비중이 앞으로도 점차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네이버는 지금 직매입을 하고 있는 건가요? 네이버는 네. 직매입 비중이 굉장히 적은 걸로 알고 있고 보통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네, 한다고 그쵸. 하면 네. 스마트 스토어를 하는 사람들도 네이버의 물류 창고나 이런 데서 한다기보다는 그쵸. 이제 뭐
대한통운 이런 네. 위탁 물류사를 선정을 하거나 그쵸. 자체 이제 C2C 네. 배달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되는 네.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쿠팡이 네이버의 시장을 뺏어올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네. 네이버가 뭔가 쿠팡의 그 영향을 뺏어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네, 저는 그쵸. 쿠팡에서 이탈되는 게 네이버에서 이탈되는 것보다는 현격히 적을 걸로 생각합니다.